우리나라 2차 전지가 성과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거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사이익도 많이 받았다고 봐요. GM이나 포드에서도 국내 기업들과에 대한 제휴를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화재건이 터지고 리콜 사태가 등장해버렸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조금 더 비싸도 기술적인 부분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써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현재 CLTA를 선택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도 저쪽이 더 싸다. 그 단가도 더 싸고 인산철배터리가 훨씬 더 가격도 싸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왔던 그런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우야무야 되는 거죠. 어차피 고장난 건 너 거잖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에는 국제 규격, 그러니까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삼성전자의 폴더블입니다. 삼성전자는 폴더블을 해버리니까 구글도 폴더블을 하고 애플도 결국 폴더블 시장을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에 대한 폴더블이 국제 규격화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저것이 선도하는 기술이기 때문이죠.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을 삼성이 선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처음에 폴더블을 만들 때 본인들이 이 폴더블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전치기만 하자는 생각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삼성은 1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본인들이 선점하고 선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1등이기 때문에. 그때 LG전자는 안 한다 했어요. 왜? 2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미 철수를 생각하고 있었겠지. 저는 2차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소재는 결국에는 BMW도 자회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고, GM도 본인들에 대한 자회사를 살려서 배터리를 어떻게 한다요?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아마존의 리비안도 배터리를 지금까지 삼성 SDI 거를 트럭은 받았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요. 기술적인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2차전지 중대형 배터리 기술적인 수준이 엄청 높은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우리가 더욱더 큰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돼. 근데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국책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성과를 못 내고 있다. 그러면 전고체가 최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고체도 하면서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인산철 배터리로 대박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기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국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2차 전지는 대한민국 코리아,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미래의 선도 기술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대보 저것대보 다 해봐야 돼요. 최근 들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이니켈 하다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하는 얘기가 하이니켈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이니켈 성과 못 내니까 우리도 이제 인산철 배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뉘앙스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어버립니까? 성과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뭔가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거든. 뭔가를 다 해봐야 돼. 뭔가를 다 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내서 그걸가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돼줘야지만 한국계 비싸도 씁니다. 지금은 소재 기업들은 잘 되죠. 왜 잘 됩니까? 소재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BMW 자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재는 어떡할 건데? 소재는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소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에 대한 소재를 받아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정 장비도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잖아. 하지만 이제 셀은 다르다 봐야 되지. 완성품은.
완성품은 조립인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인산철 배터리 관련주로 검색하면 파워넷밖에 안 뜨는데,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성과는 좀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연유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앞서 봤던 이제 LNF나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실적 시즌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대신에 이제 LG화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것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지, 반등은 저는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차전지 배터리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